여러분이 생활관의 생활을 아름답게 하시면 하루 종일 평안합니다. 내 생활관에서 자꾸 부딪히고 스트레스가 오면 전체적으로 아무리 좋은 걸 드려도 그게 좋지를 않아요. 그게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쨌든 여시고 상대방을 향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하시고 좀 이해하시고, 아, 저분은 저런 문제 때문에 왔구나. 옆에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앓는 소리가 나면, 아, 저분은 얼마나 힘들까. 저런 문제 때문에 여기 와야 됐었구나. 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해를 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편안한 분으로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분은 나를 이해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이 참 평안하잖아요. 예,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생활관에서 좀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생활관에서 지내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좀 독서하는 시간, 말씀을 좀 읽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들음은 말씀에서, 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말을 너무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고,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읽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들려주는 자가 다 깨닫지 못한 것까지 들려집니다. 여기서는 선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스스로 스승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변화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 이 날씨가 좋으니까 자꾸 밖에서만 지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밖에 여러분이 적절하게 운동하고 들어오시면, 숙소에서 쉬셨다가 좀 다들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건 성경이고요. 성경 읽다가 어려우면 거기에 있는 참고 서적들, 엘렌 지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들 사무실에도 있고 여러분 숙소에도 있습니다. 그냥 볼 수도 있고 구입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책을 다 구입할 수 있어요. 엘렌 지 화이트 여사 책은 다 구입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좀 읽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시간적 여유와 조건이 돼 있으니까요. 좀 그렇게 지내주시고, 이 간간이 환자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서 문제가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걷는 게 좋다고 해서 자꾸 많이 걸어서 이게 피곤해지고 지치면요 면역이 다 떨어집니다. 예. 질병 회복은 면역력에 의해서 일어나야 되고 특히 암은 면역력이 활성화되어야 몸 스스로 암을 치료하게 돼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치료가 잘 안 돼요. 절대로 운동은 같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각자가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체력이 좋은 사람 따라서 체력이 약한 사람이 운동해주면 체력이 약한 사람은 다운되죠. 그러면 과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건강회복에는 방해가 되죠. 손해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자기 몸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코스를 정하시고 한 바퀴를 돌 건지 두 바퀴를 돌 건지 그것도 정하시고,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사람 따라하지 마세요. 먹는 것도 상대방 따라 먹지 마세요.
상대방이 굶으니까 나도 굶고 상대방이 저만큼 먹으니까 나도 저만큼 먹어도 되겠구나. 절대로 이렇게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딱 맞게, 여러분에게 알맞게 해야 됩니다. 여기 대부분 보면 운동을 과하게 해서 더 악화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막 같이 운동 다니면서 자기가 지치는 줄도 모르고 다니다가 보면 기운이 다운이 되잖아요. 이거 자꾸 하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운동량은 자기 체력에 따라서 조절하시고 음식의 양도 자기 소화 능력에 따라서 체력에 따라서 다 조절이 돼야 됩니다. 골격이 크고 이런 분들은 또 양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작은 분들은 양이 작을 수도 있고요.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약간 많이 먹어도 되지만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많이 먹으면 해가 됩니다. 약하고 기운이 없는 분들은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적절하게 몸에 부담을 주지 않을 만큼 식사를 할 때, 거기에서 도움을 얻게 돼 있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남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남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내게 온 빛대로 순종하는 거죠. 내가 깨달은 만큼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못 깨달았는데, 저 상대방은 깨달아가지고 막, 믿음으로 전진하는데, 내가 억지로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간도 안 되고, 자식 부모간도 안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빛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받은 것만큼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깨닫고 받아들인 것만큼 살게 돼 있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도 나란히 가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도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은 같이 와야 되겠지만 그 깨달음의 강도가 다릅니다. 빛이 강하게 밝게 올 수도 있고 아직도 흐려서 뭐가 뭔지 분별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주어진 빛에 한 발짝 옮겨 놓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신앙이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사람의 신앙을 잴수 없어요. 저 사람 저래가지고 구원을 받겠나? 절대로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실수 안 하도록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나는 건강기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빛이 와서 건강 계획이 다 되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직도 저런 고기를 드시네? 그거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건강기별에 확실한 빛이 안 오면, 여전히 그렇게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신앙을 배우고, 식생활을 배우고,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고 이게 성경이고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건강과 복음은 항상 함께 전파가 돼 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병자가 낫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재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복음이에요. 이게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이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와서 그걸 지금 듣고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이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신앙 참 괜찮네. 이게 진짜 성경적이구나. 예배도 성경적이고, 식생활도 성경적이고, 믿음도 성경적이고,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신앙을 하는구나. 그래서 신앙은 생활로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마음의 깨달음과 빛을 받고 내가 그럼 안식일교회로 가볼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가보면 그렇게 안 하는 분들 많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제가 이 일을 하고 이걸 가르치고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제게 강하게 이 빛이 왔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그 깨달음이 올때그 빛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을 때 점점 그 빛에 고정이 되는 뿌리가 내리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냥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서 말이 되어서 그냥 되어지는 거죠. 계속 하다가 보니까. 근데 아직도 그 빛이 강하게 자기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걸 못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같이 읽어도, 같이 들어도 내 가슴이 얼마나 열려서 하나님께 배우려는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다가 많은 분들이 이 교회로 이렇게 가보면, 뭐 여기 나나네, 없네. 이래가지고 실족하는 분들이 있죠. 아, 저분은 저 장로님이 왜 저래? 저 집사가 왜 저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 아직 저분에게는 이게 강하게 깨달음이 오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직 저기 저 선에서 머무르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안 됐다고 비판할 필요도 없고 안된거 따라서 퇴화시킬 필요도 없죠. 그죠? 여러분이 받은 빚대로 가십시오.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깨달은 대로 옮기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밥상 여러분의 식구들은 이렇게 안 먹습니다. 모르거든요. 근데 왜내 남편은 나처럼 안 먹어주고 내 아내도 왜 나처럼 안 해주고 이런 밥을 안 해주고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몰라서 저게 좋은 줄 알고 저걸 갖다 먹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배웠기 때문에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 모르는 가족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분, 배우지 못한 이분들에게서 여러분이 영향을 받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또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깨달음, 이 배움은 여러분이 배우고 가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에요. 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 가서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준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오늘의 신앙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신앙. 우리의 믿음은 항상 지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앞당겨서 걱정하는 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때가 되면 그때에 힘이 오거나 깨우침이 오거나 그때에 하나님이 그 필요한 그 상황에서 도움이 온다는 거. 그래서 내일 누릴 은혜를 오늘 주지 않습니다. 내일 은혜 누려야 될그 은혜는 내일 누려야 될 그때에 받는 것이고 오늘은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받고 산다는 것. 이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내일 것을 오늘 못 가졌다고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오는 빛을 내일 하겠다고 미루지도 마시고. 그래서 깨달음이 오고 이 확신이 올 때에 다음에 하기로 자꾸 미뤄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빛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 사탄은 가장 우리를 빛대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차차 하라고, 차차. 다음에 하면 되잖아. 다음에 조건이 주어지면, 네 상황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자꾸 차차 하라고. 차참하기가 무섭다 그랬죠. 그런 유혹받지 마시고 이 말씀에 딱 깨달으면 그 즉시로 회개하고 그 즉시로 순종하고 그 즉시로 일어나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요. 그날의 신앙으로 구원이 결정됩니다. 과거의 신앙 자랑하는 거, 그별 의미 없습니다. 아, 내가 과거에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경험하고 성령 경험 뜨겁게 했고, 아, 내가 전도도 이렇게 많이 했고, 내가 교회도 세우고, 내가 이런 재산을 털어서 복음 사업에 바쳤고, 이거 과거의 신앙, 그 오늘의 나에게 크게 도움 안 돼요.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구축이 되어서, 오늘의 그 바탕에서 새롭게 빛을 받고 자꾸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의 우리 신앙의 인프라가 되겠지만 그것 옛날에 한거 가지고 지금 아니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옛날에 그 사람 믿음 좋았으니까 오늘 죽은 그 사람이 분명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의 신앙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이런 잘못 신앙하고 잘못된 신에게 경배하고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깨달음, 지금 배운 그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빛이 갔을 때그빛 받고 그분에게 대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일어나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다가 죽어도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죽을 때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 은혜 기회를 주셨을 동안에는 받고 살고 또 버렸다가도 다시 잡을 수 있고 이러면서 하나의 과정, 우리가 지금은 신앙을 잘해도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도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의를 이루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다 이루지도 못했고 아직 구원을 얻지도 못했고 푯대를 향하여 지금 가는 중이다. 달려가고 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착한 일을 한것 때문에 구원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예.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처럼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구원이 바로 결정되는 것. 아주 위기에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와서 아직도 성경을 잘 배우지 못하고 아직도 신앙이 뭔지 잘 모르는데 아직도 마음이 아직도 안 열려서 뭔가 내 안에 거듭나고 변화되는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다급하지 않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좀더 하고 싶기도 하고, 뭔가 여러분이 여기 와서 마음이 활짝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걸 들었잖아, 그죠? 들어서 이 말씀의 씨가 여러분에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놀라운 변화거든. 어젠가 그제 저하고 어떤 분, 뭐, 40몇 년을 불교, 절에 살림을 살고 불교 신앙을 하신 분이, 이제는 내가 여기 와보니까 하나님 창조주 그분에게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그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 지금 하잖아, 그죠?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결심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또 그제 산에 가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니까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하니까 건강은 별로 얻지 못했지만 저는 여기 와서 하나님을 얻고 갑니다. 그런 말씀 하시대요. 굉장히 이는 의미 있는 얘기고요. 하나님을 봤다는, 발견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여러분은 건강은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얻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얻어가지고 가져가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런 고백을 해 주실 때, 정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배우고 마음에 그런 결심이 와서 뭔가 씨가 들어가서 반짝하고, 깨달음이 온이 씨가 지금 들어갔는데, 이게 천천히 자랄 수도 있고, 씨가 들어가서 말랐는지, 어떤 역사를 못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혹시 건강회복이 되지 못하고 잠들어야 되는 경우를 만날 때, 혹은 또 수명이 다해서 연세가 들어서 또 잠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의 목숨이 경각에 달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이제 끝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이 이제는 끝나는구나. 내 가족과 함께 누리고 보고 먹고 살수 있는 이 세상, 이제 내가 끝나는구나. 이런 때가 한 번은 올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때가 올 때, 그 때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전으로 듣고 흘려버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구원, 그걸 할지라도 그때라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회개하고 받으세요. 그 사람이 죽음 앞에 가서 변한다 그러잖아요. 변합니다. 왜? 세상 걸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놔야 되는 그 상황에서, 다 놔야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여러분의 구원의 주를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 죄인을 이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고 이미 베풀어 놓은 용서와 베풀어진 구원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탁 잡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 가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여러분의 이제 생명이 끝난다고 할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에스겔서 33장은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의 기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심령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게 앞에서부터 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숙제를 드리는데 33장 전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얼마나 절실한지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만일 의인이 할 때는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의를 경험하고 성실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다음에 읽으세요.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예,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멸망당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예, 떠나 만일 좋은 하나님 모르고 악한 길에 있다가 그들이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그 순간에 그때에 오늘의 신앙, 지금의 신앙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복음,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제가 뭐 지금까지 뭐 내가는 복음 사업하고 살았네. 이게 소용없죠. 이것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연결 짓고 살다가 내가 만약에 죽든지 예수님 재림이 오면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과거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달지라도 지금 내가 그분의 손을 놓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악한 길에서 하나님 저버리고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언제든지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주님 붙잡고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분이 이미 허락하신 그 구원을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은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은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를 공급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고 아픈 게참 싫어요. 저는 제 엉덩이에다 주사를 읽고 좀 그것도 잘못 먹어요. 벌벌벌벌 떱니다. 아플까 봐. 굉장히 겁이 많고 아픈 걸 겁내요. 저는 그냥 안 아프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다 그러시겠죠? 그리고 우리 하는 분들이 아파서 고통하시면 제가 뭐 온몸에 세포가 다 아파요. 아,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아, 근데 저는 이 아픈 게참 싫은데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이제 사도행전 읽어보면, 믿음의 노독들이 많이 순교장에서 사라집니다. 제가 이 성지를 한번 다녀오면서 이 유럽을 처음 이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노독들이 초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정말 짐승의 가죽을 입고 짐승하고 싸우다가 짐승에게 뜯겨 죽는 이런 엄청난 광경들 역사를 제가 보면서 와, 저렇게 아파서 저렇게 죽어야 하나.
순교장에 가면 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저렇게 죽는 거구나. 그 저는 마음으로는 주님께 다 드리고 목숨 다 드리고 순교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 몸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가 고문을 당하고 죽는다면 전 너무 나는 저 자리에 갈 수가 없다. 그런 걱정이 간간이 제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돌 맞아 죽으면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돌을 치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고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아, 나는 그렇지 못할 것 같다. 아파서도 힘들고 좀 제발 좀 때리지 말라고 나 아파 죽겠다고 피하고 싶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어떻게 보면 앞당겨서 적극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앞당겨서 미리 당겨서 불안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매 순간순간 정말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라. 그죠? 그런 심령으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고 그 자리가 만약에 순교의 자리고 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 자리에 기꺼이 서겠습니다는 결심과 헌신과 그분에 대한 사랑이 제게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픈 건 싫다며 아픈 건 나 먹겠는데 좀 웃기죠. 그랬는데 제가 한 번은 중국을 가서 11월 달에요. 한 오래됐어요. 10년도 더 됐는지 모르겠네. 중국에 가서 이제 11월 달인데 11월 달이면 한국은 가을이지만 중국은 좀 추울 것이다. 그래서 옷을 좀 두껍게 가지고 갔고 갈 때는 가을 옷으로 한국식으로 옷차림을 하고 갔어요. 근데 중국에 딱 내렸는데 저 연길 쪽에 가서 내렸는데 아이 날씨가 한국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가을 날씨야. 그리고 이제 제가 따뜻한 옷은 꺼내지도 않고 입고 갔던 그 옷을 이제 자꾸 교차해서 입어야 되는. 하루는 제가 숙소에 머무르고 있는 그쪽에서 한 2시간인지 1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얼마 버스를 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아침에 8시쯤에 버스를 타고 가야 돼서 제가 있던 아파트에서 이제 내려서 아파트가 6층인데 저 밑에까지 이제 걸어갔잖아요. 밖에 나가서 보니까요. 비도 조금씩 부실부실 오면서 바람이 쌩쌩쌩 부는데 날씨가 아주 차가워졌어요. 아 근데 지금 막 버스 시간은 급해가지고 택시를 부르고 타고 이제 우리 일행이 그러는 중인데 아이고 이 옷이 딱 썰렁하게 춥게 오는데 가서 옷을 바꿔 입고 올 수도 없고 손에 들고 온 것도 없고 그런데 그냥 일단 차를 탔어요. 차를 탔는데 제가 그 중국 버스 타보신 분은 알 거라 아마 덜렁덜렁덜렁 이런 바람이 싱싱싱 들어와요. 이 문틈에서. 근데 제가 맨 앞자리 문 딱 열고 들어오면 맨 앞자리 차장이 주로 그 앉죠. 옛날에 우리 한국 시골 다니는 버스 타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리에 이제 저 혼자 앉았어요. 그 제 일행들은 저기 뭐 하나씩 끼워서 뒤로 갔는데 저는 그 앞자리에 그 자리에 그냥 딱 앉았어요. 야, 근데요. 차가 딱 출발을 하니까 그 문틈에서 바람이 쏠쏠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춥겠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옷은 얇지요. 안에도 주바지 하나 입고 스타킹 신고 양말, 신발 구두 신고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냥 바람이 쌩쌩쌩이 들어오는데 아 추워요. 뭐 다른 자리 옮기려고 해도 옮길 자리도 없어 사람이 다 꽉 차 있고. 아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추운데 나중에는 이제 막 발을 올리고 막 몸을 감싸고 추운데 막 이 머리가 어는 것 같아요. 얼어붙는 것 같아요. 그 바람이 저리 세게 오고 히터도 없고 그냥 그런 차입니다. 그 차가 한참 가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아 이러다가는 내가 꽁꽁 얼겠네. 가면 바로 내려서 10시부터 강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뭐 가기도 전에 내가 이거 얼어 동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몸을 잘
하고요 옷을 이제 이렇게 얇은 잠바를 하나 입은 그걸 이렇게 몸을 옮겨 싸고는 막 몸을 이래 이제 모았죠. 근데도 막 계속 추워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추워라 추워라 하는 생각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노래가 가슴에서 싹 나오면서 내 마음에 은혜가 오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생각하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딱 제 믿음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무슨 일 거기서 뭘 하시나? 지금 우리를 조사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심판이 베풀어지는 광경이 제 뇌리 속에 확 그림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심판을 베푸는 이 광경 앞에 거기 죄인이 하나 딱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 불쌍한 죄인 하나가 접니다죠. 거기 제 모습이 딱 거기에 있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구원을 얻는다면 100%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흘린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나를 지금 중보하시면서 아버지 나의 피가 이 죄인의 죄를 다 용서했잖아요. 이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예수님의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광경이 내 뇌리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겠네요. 나를 바라보면 희망 없는데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딱 오면서 그렇지 지금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지 맞았어. 거기서부터 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딱 오니까요. 거기서부터 이게 예수님하고 교통이 되면서요. 막 우리 식구들 아이들 남편 뭐 누구 할 거 없이 막 그들을 위한 중보 그들을 위한 회개 기도를 제가 막 하면서 나 때문에 상처받고 구원을 못 받을 내 가족 있다면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제가 막 한참 기도를 하는데 눈물도 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면서 제 마음이 완전히 예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참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 재림교회 대총회로부터 우리 재림교회 한국연합회로부터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내 교회 목사님까지 막 또 그분들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온 인류의 그 죄를 내 한몸에 받은 것처럼 회개를 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기도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때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일으켜주시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막 그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차가 딱 쉬더라고. 그 뒤에 앉았던 저하고 같이 갔던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집사님 다 왔어요. 내립시다 그래. 딱 내리려고 보니까 도착지 왔는데 그게 적어도 한 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추위를 하나도 못 느꼈다는 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추위를 하나도 못 느꼈습니다. 추워서 이 추워서 내가 동태가 되겠네. 이래 내가 이래 다 굳어지겠는데 이런 불안감이요. 하나도 없어지고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차가 딱 내려가지고 바깥에 나가보니까 이제 막 비가 출출출 내리면서 막 바람이 부는데 여전히 날씨는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집회 가가지고 제가 10시에 강의를 하면서 첫 시간에 제가 오면서 일어난 일을 거기서 내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딱 하고 났어요.
순교자들이 순교장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의미는 이런 때에도 해당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그때그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추워서 이렇게 고통당할 때는 그걸 잊을 수 있도록 내 모든 관심이 내 정신이 하늘로 집중하도록 만들어주셔서 육신의 연약성을 초월해버리는 힘을 얻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나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요, 순교장에 가는 게 두렵지 않았고요. 어떻게 나와 똑같은 집사로서의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게 얼굴이 평화로울 수 있었던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던가. 여러분, 아픔을 느꼈더라면 얼굴이 찌부러지지 않습니까? 아프다고 호소가 신음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고 미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각 기능을 둔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통증을 느끼는 감각 기능을 마비시켜 주신다면 여러분, 톱에 배임을 당해도, 목잘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은 능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공급해 주시려고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에 역사해서 그분을 찾아 일어나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넣어주시는데 내가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은 그날 그날의 행복을 주시고 그날 그날의 은혜를 주시고 그날에 필요한 사랑의 에너지를 주시고 지금도 그날에 필요한 에너지가 태양을 통해서 날마다 하늘에 해가 떠서 이 대지에 태양 에너지를 보내시는 그분은 우리의 영적 에너지도 끊임없이 보내고 계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늘 변함없이 하늘에는 해가 떠 있지만 구름이 해를 가릴 수도 있고 비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너머에는 항상 해가 떠서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괴로움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비바람, 시련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의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의 신앙, 오늘의 신앙을 하십시오. 지금의 필요를 구하고 지금 사십시오. 네, 내일 거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내가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에 처했을 때 그분은 거기 필요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 저는 거기에서 확신이 왔어요. 확신이 와서 그때부터 제가 이런 두려움 없어졌고 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실 것이라. 나의 구원도 항상 오늘의 내 신앙이 중요하다. 오늘의 신앙. 어제 내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 신앙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매일 서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 전하잖아요. 강의하잖아요. 어제 내가 강의했던 거 오늘 그대로 외워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저께 내가 강의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고 회개를 일으키고 복음을 받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쓰시는 통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늘과 교통이 막히면 그 은혜 안 옵니다. 저는 이 단상에 설 때마다 날마다 그날에 그때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날의 신앙이 중요하고요. 그게 저에게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네. 네, 오늘 시작하세요. 오늘 시작해서 지금 경험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의 뜨끈뜨끈한 신앙을 남에게 나눌 수 있는 따끈따끈한 음식을 해서 나누는 복음, 그거 우리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30년 전에 예수님 은혜 깨닫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지금에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제 신앙 간증이 지금의 저를 은혜스럽게 저를 부드럽게 회복시켜 주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방에도 날마다 새로 먼지가 앉으니까 날마다 청소해야 되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쨌든 지금에 필요하신 예수님 구하시고 오늘의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